올해 학령 인구 40만 명 선이 무너진 가운데 전북 지역에는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3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라 도내 지방의료원 3곳의 응급실을 온종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2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이 기간 학교 통합과 총선, 의료계 갈등 관련 이슈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아버지를 살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40대 A씨가 뉘우침이 없어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북 지역엔 34개 학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취약 대상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20일 기준 전국 157개 교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전북 지역이 휴교 두 곳을 포함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세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처음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도내 지방의료원 진료 시간이 확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남원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3곳의 응급실을 온종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원 군산의료원 진료 시간을 평일 오후 7시까지, 주말은 토요일 오전까지로 확대합니다. 전북도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연장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LG 헬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학교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농어촌, 통폐합, 반발 등으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학교의 통폐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안에서는 마지막 남은 학생 한 명의 고독한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학생 수 감소의 현실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전북에서 폐교되거나 통합되는 학교는 9곳에 달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남원에 있는 작은 중학교 4개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통합학교 위치를 두고 일부 학교가 반발하고 부지선정 기준 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총선으로 국회의원, 공방, 예산 등이 관련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인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진부터 현역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예비 후보자들 간의 고발과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유성엽, 윤준병 예비 후보는 예산 확보 성과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의사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정원 확대, 집단행동, 공백 등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의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전공의 80% 이상이 사직서를, 의대생 96%는 휴학계를 냈고 거리에 모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선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개원하고 싶어도 비영리 의료법인 허가 조건이 너무 높아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북특별도지사에게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하며 관련 기준 개정 방안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검찰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40대 A씨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A씨가 뉘우침이 없어 보이고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고창군의 한 자택에서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기간 고온 현상으로 과수계화가 빨라져 농작물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 2월 중순 전국 평균 기온은 1.9도로 평년보다 1.1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기온도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돼 개화기가 과일 나무별로 수일에서 수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일 나무의 경우 일찍 개화하면 늦설이나 낮은 기온으로 꽃이 수정 능력을 잃어 결과적으로 과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진청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의 안정적 착과를 유도하기 위해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공천 방식을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며 혼돈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전략선거구인 전주을 지역에 김윤태 우석대 교수, 이성윤 전 검사장, 양경숙, 이덕춘, 최형재 예비후보 등 총 5명으로 압축하고 일반 국민 100%의 국민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뒤 김윤태 교수가 전주을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차 경선은 총 4명으로 치러지게 됐으며 과반의 득표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친명계로 알려진 김윤태 교수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인재 영입으로 합류한 이성윤 전 검사장의 행보 등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지역에서 전혀 활동이 없었던 이들의 등장인데다 김 교수는 경선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불참을 선언한 만큼 가뜩이나 혼란이 거듭된 전주을 지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잖게 당황하며 가뜩이나 셈법이 복잡한 전주을의 상황이 더더욱 복잡해짐으로써 자칫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무고로 고소됐던 윤준병 의원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준병 의원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을 보도해 고소당했다 불송치된 뒤 윤 의원을 무고로 공수처에 고소한 신익희 기자는 26일 윤 의원 고소건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기자는 자신이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 사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가 혐의 없음이 돼야 되는데 증거 불충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따져볼 생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정읍시와 전주시, 익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세계시는 바이오 산업 국책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기업 육성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전주는 재생의료 중심, 익산은 동물용 의약품 중심, 정읍은 비임상 실험 중심의 그런 연구 거점 기능들을 갖도록 특화시키고 이 세 개의 기능을 같이 연결시킨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원시가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수련원 등 유관기관 9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와 유관기관은 남원 지리산 공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해 안전교육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등산 지도자 양성 등에 협력해 산림청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부권 등산학교는 4년 동안 국비 등 80억 원을 투입해 인공 암벽장 등을 갖춘 교육시설로 현재 사업 공모 중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서
공립등산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장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26일 오전 9시 4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도로에서 액비 살포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0시쯤 부안군 백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택에 살던 가족 3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50대 아들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불로 주택 두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독채에서 불이 시작돼 본체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북자치도는 1차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2차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의 수혜자는 4,254명으로 지원 규모는 74억 원가량입니다. 1차 사업 때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철 일손을 덜어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시작됐습니다. 임실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16명이 입국했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실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해엔 203명이 영농작업에 투입됩니다. 임실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4층 규모의 공동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성과급 1,500만 원과 승합차를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이웃돕기 성급 모금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목표 모금액의 두 배가 넘는 6억 2,100만 원을 모금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기부지역의 취약계층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김제 지역 농업 농촌 현황과 특성 분석, 발전 공간에 대한 구상, 또 농업 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농생명 산업의 방향 등이 제시됐습니다. 농업 농촌과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은 법률로 규정한 의무 수립 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 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담아 수립하는 지역 단위 기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